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휴원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휴원스는 뭐 일반인들이 알 때는 비타민 C. 네. 예, 저기 그 아주 고농도의 비타민 C 나오는 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일단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휴원스는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문 의약품 생산, 두 번째는 뭐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를 주 거래처로 하는 의약품 수탁 생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건강기능보조식품 또는 보톡스, 필러 등을 생산하는 뷰티 헬스케어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2019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ETC 판매가 60%, 그리고 수탁 생산이 14%, 이런 뷰티 헬스케어 부분이 26.4%로 사업 부분별로 고른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력 제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주력 제품은 전문 의약품 중에서도 치과용 마취 주사가 있습니다. 리도카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특히 ETC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영업망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리도카인 주사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매 두 자릿수 이상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까지 3개의 주사제에 대해 FDA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추가적으로 2건의 주사제에 관해 ANDA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탁 생산 부문의 경우에는 점안제 수탁이 41%를 차지하며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년 상반기 점안제 생산 카파를 1.5억 간에서 3억 간으로 2배 증설하는 등 기존 사업 영역에서 튼튼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인 건 알겠는데 점안제라고 하는 건 인공눈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인공눈물을 점안제라고 이제 네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기대되는 주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올해 기대되는 주요 포인트들은 첫 번째로는 갱년기 여성 건강 개선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바이오틱스가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 개선으로 개별 인정형 허가를 받은 것은 국내 최초입니다. 실제로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백수 사태 이후 뚜렷한 주력 품목이 없고 시장 규모는 3천억 가까이 되나 홍삼 외 주력 경쟁자가 없다는 점에서 올해 추가적인 매출 발생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올 4월부터 홈쇼핑 판매를 시작으로 이런 갱년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은 비단 휴원수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장건강 기능 개선, 요새는 또 아토피 아이들용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나왔는데 이처럼 갱년기 여성, 특히 뭐 얼굴 홍조라든가 가슴 답답함 등 기능 개선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사용되는 그 적용증이 좀 다른 거예요? 네네, 다릅니다. 그렇군요. 건강기능식품, 아예 이제 갱년기 여성한테 쓴다라고 하면은 남성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예.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보톡스도 있네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네 번째로 보톡스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흔히 아신 대로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에 이어 국내 네 번째인데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아직까지는 이 보톡스 쪽 매출이 100억 미만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보톡스의 경우에는 주로 미용용 용도로만 한국에선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용도 시장이 훨씬 큽니다.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3.5조 정도이고 미용용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조 정도로 미용용 시장의 1.5배가 치료제 시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문 의약품 판매 영업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용용 시장 외에도 이와 같은 치료제 시장의 보톡스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그리고 이제 휴원스 이렇게 그 보톡스가 나오면 그것도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같은 겁니까? 뭐 보톡스 균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진 않긴 하지만 이거를 적응증을 그냥 미용 용도로 할지 아니면 치료 용도로 할지는 이제 회사가 선택해서
영업을 펼치게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 1, 2, 2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에스테틱 쪽에만 집중하고 있고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실제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안면 경련, 사시 또는 전립선 비대, 요실금 등의 보톡스를 치료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기 저 부정교합 쪽에서도 맞습니다. 사용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실적은 지난 5년간 꾸준히 1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실적 역시 작년 대비 14% 성장한 4,100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 성장한 525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ETC 판매 및 CMO 사업의 10%대 안정적인 성장 기조 유지와 새롭게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매출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는 보톡스의 치료용 시장으로의 개화 또는 중국 시장 진출은 동사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의 국내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주회사인 휴온스 글로벌이 올 2월 중국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상은 뭘 가지고 임상하는 거예요? 지금 상지 금융 근육 근육 경직 또는 뭐 미간 주름을 통해서 적응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톡스와 관련되는 건가요? 네네, 아니면... 보톡스 관련 적응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ETC라고 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ETC는 저희가 의사들 처방전에 따라서 받는 전문 의약품을 전문 의약품. 그렇군요. 비타민 파는 건 잘 그게 얼마나 차지해요? 저기 그 비중이? 지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웰빙 의약품이라는 사업 영역에 묶여서 현재 한 15%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중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먹는 비타민 외에도 동사는 비타민C 주사, 물광주사 이런 거를 에스테틱 의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물광주사도? 네, 맞습니다. 물광주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물광주사를 잘 맞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피부에 뭐 수분을 보충하고 뭐 주름 개선하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성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보면 집사람이 얼굴이 번쩍번쩍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물광을 한번 했다고. 그래서 물광은 우리 저기 그저 분해했을 때 전투 닦을 때 하던 게 이제 물광인데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좀 관심인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기전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건 잘 몰라고 하지만 또 프로바이오틱스 말고 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에서 특히 종근당을 필두로 해서 시장이 매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타겟 채널을 홈쇼핑 채널로 했기 때문에 이는 갱년기 여성 용도의 프리바이오틱스와 매우 적합한 채널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